가을이라서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평소 블랙 색상 옷을 잘 입어서 이렇게 삼선이 블랙인 걸로 구매를 했습니다. 제가 250에서 255를 신는 왕발이거든요. 그래서 신발이 엄청 커 보입니다. 드롭핏 자켓인데 29cm에서 순위가 높더라고요. 그래서 구매를 해봤습니다. 이거 입은 모습도 진짜 예쁘더라고요. 동글동글하고 이렇게 여분도 주셔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이게 굉장히 도톰해요. 단추가 진짜 너무 예뻐요. 날씨가 좀 어두워서 이게 표현이 잘안 되는데, 진짜 어깨가 약간 이런 쉐입이어가지고 조금 부담스러운데, 확실히 진짜 너무 예쁘다. 진짜 따뜻합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소재도 그렇고 옷이 너무 예뻐 보이는데요. 블라우스가 되게 여리여리하면서 예쁜 것 같아요. 여기 목 부분에는 이렇게 끈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넘길 수도 있고 이렇게 묶어서도 연출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전보다 더 슬림한 슬랙스로 입었거든요. 근데 이게 더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패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이 옷이 더 예뻐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살짝 추워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입기에 딱 좋은 옷인 것 같습니다. 거울이 왜 이렇게 더럽지? 되게 여성스러운 것 같아요. 택배를 또 하나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이미스 모자 쓰고 다니시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항상 궁금하긴 했는데 매번 품절이기도 하고 해서 구매를 못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딱 있길래 구매를 했는데 저는 여름 쿨톤이라서 이런 하늘 색깔로 구매를 해봤습니다. 제가 모자가 진짜 안 어울리는 편이거든요.
이렇게 두 개가 세트인데요. 이 블루브릭 바지가 코듀로이라고 해서 되게 두껍고 불편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너무 얇고 편해요. 이렇게 비스트처럼 또 입어봤는데 이게 더 마음에 드는데요? 이렇게 입으니까 아주 마음에 듭니다. 여러분 이거 드셔보셨나요? 이거 진짜 어제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혹시 피코크 에그 타르트보다 맛있는 곳 있으면 추천해주세요. 오늘은 남은 빵떨이 하려고 합니다. 우와.